안녕하십니까.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7일입니다. 제가 탄현역에 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4시 54분이고요. 제가 지금 서울역 쪽으로 전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스타트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서울 쪽으로 이동해서 제가 첫 코를 잡고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사람들 힘차게 출발하시고 또 제가 첫 코 잡아서 영상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차 밖으로 비밀해야 되는 승무원의 안내. 예, 6시 20분입니다. 제가 본점으로 이동하다가 남부터미널 지나면서 한번 버스 예매 사항을 봤습니다. 양지 가는 좌석이 두 좌석이 있어서 바로 제가 예약을 하고 남부터미널 내렸습니다. 40분 차네요. 제가 바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40분 차 타고 양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15분입니다. 제가 도착했습니다. 현재 지금 8시 10분에 출발하는 예약 콜이 있는데요. 지산에서 안성이 하나 있고 정릉이 하나 있는데 모두 안 잡네요. 지금 하나 1시간 정도 남아서 그런지 제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모르는 상황을 좀 확인해서 이 콜 타고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지금 안성을 가고자 하는데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대기하면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예, 예약콜을 안 잡는 이유를 알았네요. 야, 제가 좀 전에 65m 옆에서 아산 가는 콜이 떴어요. 어떻겠어요? 잡았죠. 아산 내려갑니다. 자, 아산 내려와서 쭉쭉쭉쭉 한번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응원 부탁합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출발지 제가 도착했습니다. 예, 캔슬됐습니다. 남사에 있는 개성집이네요. 뺐습니다. 다시 잡고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또 죽는가? 한번 대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산이 캔슬되고 좀 기다리다가 제가 대전 가는 콜 하나 잡았습니다. 네. 9시 예약 콜인데요. 대전 가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제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왔네요. 한 10분 정도 기다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10시 54분입니다. 제가 유성에 도착했습니다. 128km, 1시간 20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청량 가는 콜이 있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한번 더 확인해보고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성온천역입니다. 11시 13분입니다. 제가 유성온천역에서 이제 콜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세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콜이 특별히 없네요. 제가 셔틀 타는 곳, 그곳으로 이동해서 좀 대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여 미터 가면 저 내거리가 있는데 저 앞쪽인데요. 이동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한번 대기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콜 한번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콜 잡아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대리기사님들이 모이는 곳이죠. 좀 한번 이동해서 상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시 20분입니다. 제가 세종 가는 콜 하나 잡았네요. 카카오 금액은 뭐 엉망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가겠습니다. 세종에 가서 이동해 볼 수 있는 여지를 한번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옆에 콜은 뜨네요. 이 주변에 콜이 뜨네요. 거리는 한 500m. 제가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해서 세종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출발지 도착했는데요. 바로 연락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시 45분입니다. 제가 세종으로 왔습니다. 18km 24분 걸렸습니다. 제가 여기 세종에 무슨 동인지 모르겠는데 기사님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이동해서 제가 평택이나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도 찾아서 한번 확인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청사 왔습니다. 목사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성동 도착했습니다. 현재 지금 로지로 보면 기사분들이 7분이 계시네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잠깐 좀 대기하면서 픽업도 하나 올리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겠죠? 콜 타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2시 30분입니다. 제가 조치형 가는 콜을 하나 잡았네요.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좀 보이는데요. 출발합니다. 예, 새뜻마을 7단지 도착했습니다. 301동.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예, 주치원 도착했습니다. 3시 7분입니다. 14km 17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예, 제가 주치원 터미널 쪽으로 한번 걸어가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치원은 꽤 오래간만에 오네요. 몇 달 전에 한번 왔던 기억이 있는데 비 오는 날 오늘도 이렇게 오게 됐네요. 세종에서 그래도 북쪽으로 올라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또 마련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치원 시내 이동했습니다. 제가 전 기차하고 고속버스하고 확인했는데요. 기차를 타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첫 기차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복귀를 하지 못했네요. 사실은 제가 아까 아산을 간다 하다가 캔슬이 되고 시간이 늦어져서 이제 대전으로 오게 되는데 대전에서 복귀하지 못하고 세종에 올라와서 세종에서 주치원까지 올라와서 여기에서 복귀하지 못하게 됐네요. 여기서 제가 기차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주치원에서 마감 보고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세 건으로 로지 한 건, 카카오 한 건, 또 아이콘 한 건으로 해서 세 건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새로운 화면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년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 벤틀리는 오늘 교치원에서 마감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